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다. 자신의 딸을 무척 사랑했던 노인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위감을 골라 딸과 혼인시키려 했다. 그러나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어도 그런 사위감을 찾을 수 없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다. 똑똑한 사위를 얻고 싶었던 노인은 오랜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. 노인은 노목이라는 나무로 커다란 괴짝을 만들고 그 안에 쌀 55마리를 넣었다.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. 이 괴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괴 안에는 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사위로 삼을 것이오. 노인의 말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고 수많은 남자들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다. 이것은 소나무 괴로 쌀이 30마리 들어있습니다. 이 괴짝은 향나무로 만들었고 25마리쯤 들어있습니다. 수많은 젊은이들이 딸과 혼인하기 위해 노인의 정답을 맞추려고 도전했으나 그 누구도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.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찾아오는 젊은이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. 그러자 딸은 이러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늙을 것만 같아서 꾀를 하나 냈다. 딸은 어리숙해 보이는 이웃마을의 장사꾼 총각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. 제 아비를 만나서 이것은 노목으로 만들었고 55마리 들어갑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세요. 그러면 저와 결혼할 수 있어요. 총각은 노인을 만나서 딸이 시킨 대로 했다. 이것은 노목으로 만들었고 55마리 들어갑니다. 허허, 정답일세. 약속한 대로 딸과 혼인시켜주겠네. 그리하여 어리숙한 장사꾼 총각은 노인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노인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위에게 물어보곤 했다. 어느 날 한 사람이 노인에게 소를 팔겠다고 하자 노인은 사위에게 소를 잘 살펴보라고 했다. 그러자 사위는 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. 이것은 노목으로 만들었고 55마리 들어갑니다. 이에 노인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. 그렇게 똑똑하던 자네가 왜 이렇게 되었나? 소를 나무로 만들다니 정신이 나간 괴로군.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나무라며 말했다. 그럴 때는 소의 입술을 열면서 나이가 어립니다 라고 말해야 하고 소의 꼬리를 들면서 새끼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야 해요. 알았어. 내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소. 얼마 후 장모가 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자 사위를 불러들였다. 사위는 장모를 보자마자 손으로 장모의 입술을 열면서 말했다. 나이가 어립니다. 그리고는 이불을 들추면서 말했다. 새끼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. 사위의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본 장인과 장모는 크게 발을 냈다. 전에는 소를 나무라고 하질 않나. 이제는 사람을 소로 여기질 않나. 자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. 이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집안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. 이처럼 노목괴는 융통성이 없는 미련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보통 춘천 노목괴라는 속담으로 알려져 있다. 노목괴 검양온나무 노 나무목 괴괴 노목으로 만든 괴